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아라킨에서 존버하기 구루기. You what? 어? 아, 카라킨 지하 존버! 웬 수상한 에스키모인을 따라 건물 구석탱이에 존재하는 신비한 개구멍으로 진입하자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냥 아주 신비로운 공간에 진입하게 됐는데 눈 개뿔 그냥 버그잖아 이거. 아니 평소대로 유튜브 보면서 잘라다가 버그 이때서 불이 났게 달려와 봤는데 야 이건 심하네. 버페라 일쥐. 아무튼 날 이곳으로 안내해준 뒤 엄크라도 뜬 건지 미동도 없는 녀석 앞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사방 팔방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때 헐 깜짝이야. 야생에 수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등장했다. 파티에 끼워줄 것인가? 물론이지. 평화의 존버맨에게 적대감 따윈 있을 수 없다고. 슉. 방금 봤다시피 이 버그는 들어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금 아저씨와 같이 청소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먼지 마냥 밖으로 배출된다는 모양 때문에 이 버그가 악용되는 일은 크게 없을 것. 시부라 깜짝이야. 뭐지? 위에서 아래를 쏠 수 있는 건가? 형은 또 왜 다시 들어왔어? 혹시 네가 썼냐? 슉. 이번엔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가시는. Hello, motherfucker. 새끼 맞았구나. 너 이번엔 내가 지켜본다. 세 번째 강퇴 당하시네. 근데 난 언제 올라가죠? 뭐지 이거? 뭐지? 너무 안 움직여서 그런가? 좀 움직여봐야겠다.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나만 안 나가주는 거잖아. 이렇게 된 이상 카라킨 맵 아래에서 다음 존버 장소나 물색해볼까 하며 자유형으로 자기장에 들어가준 그때 웬 개미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관찰에 흥미가 생긴 김계정 이제부터 녀석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다. 정말 바지런히도 움직이는 녀석 이내 한 바위 위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어서 들려오는 총성 에소니. 킬로그가 뜨자마자 움직이는 걸 보아한 녀석이 싸운 것이 맞는 모양. 뭔가 녀석이 이기니 뿌듯해진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일까? 아 참나 부모지. 여튼 어느새 탑10에 들어오게 된 상황. 밑에서 존버할 땐 한없이 무섭던 적들이었는데 아래에서 보니 마치 심지를 보는 기분. 근데 저건 뭐야? 블랙존의 시선을 뺏긴 사이 사라진 그가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다가오는 자기장에 대비해 미리 가운데로 이동하려는 찰나 익숙한 대가리는 설마? 웬 수상한 에스키모인을 따라 야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에스키모짱. 나와 같이 선택받은 녀석이 더 있었다. 어, 녀석이 있으니 끝날 때까지 외롭지 않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정신없이 녀석과 놀다 보니 어느새 게임의 막바지에 접어들어가게 된 상황. 위의 세계에서도 최후의 승자를 가리려 하고 있는데 야 저걸 사네. 마지막 자기장이 바뀌자마자 이오코 승자가 결정나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저 녀석은 설마? 앤소니. 내가 처음부터 관찰한 그 친구 막 나의 안목은 역시 대단하다는 걸 한 번 더 깨우친 뒤 비록 물속이라 직접 할 순 없지만 환경의 의미를 담아 인사를 Hello. 건네준 뒤 슬슬 자기장 밖으로 나가 게임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어? 근데 넌 안 나갔니? 마지막 자기장인데? 야 네가 우승하면 저 친구는 얼마나 억울하겠냐. 야 꼭 네가 이겨라 응원할게. 야, 꼭 네가 이겨라 응원할게. 자, 일단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앤소니 가 피가 조금 더 적은데 구상을 먹게 된다면 아, 데스캠이 여기서 딱 끊기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시점에서 한번 볼까? 여기서 구상을 사용하고 아, 멈추네. 어? 어? 응? 어, 구상 쓴 거 같은데? 역시 1등 했구만. 역시 나의 안목은 그냥 기가 막히는 존버맨 하기 그냥 자기장의 신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